세리는 어떻게 생겼어요? 약간 길쭉하게 생겼어요. 세리가 목이 길어가지고. 아, 이게 세릴 때 그 기린도 목으로 세리잖아요, 싸울 때. 약간 그런 세림인가 보다, 그쵸? 안녕하세요! 오늘은 야구의 거리, 마산 야구의 거리 NC파크에 왔습니다. 아주 익숙하죠? 제가 한번 옛날에 1년 전에 와서 곳곳이 한번 누려봤기 때문에 여기는 고향의 온 느낌이에요, 사실. 오늘 아주 좋습니다. 명절 같아요, 명절. 가봤으니까 아주 익숙하게 제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저한테 길 안 알려주셔도 됩니다. 삼파전 때 뛰어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그럼요! NC 다이노스 오영수! 오우! NC 다이노스 오영수! 가시죠! 창원 NC 다이노스! 건물이 새 거예요! 아주 좋습니다, 여기. 어허. 안녕하세요! 혹시 인터뷰 돼요? 오케이! 아유, 왜 이렇게 오늘 일찍 왔어요? 경기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저 원래 출근길 보려고 왔는데. 아, 선수들 출근길? 네. 어떤 선수 좋아해요, 두 분? 김연규 선수. 저... 박건우 선수! 박건우 선수가 요즘 제일 잘 하나 봐요. 네, 근데 부상도 안 돼요. 아, 진짜? 어떡해, 오늘 그럼 안 나오겠네. 네. 아. 두 분 NC 팬인지 몇 년 됐어요? 저 1년. 1년? 네, 저 왜 근데 NC로 입문하신 거예요? 진주 살아가지고. 집이랑 가까워서. 아, 여기랑 가깝구나. 네. 아, 그럼 부모님들도 이쪽 네. NC예요? 부모님들도 NC예요? 네. 근데 부모님들 세대에는 사실 롯데 팬분들이 많지 않나요? 경상도면? 옮겼어요? NC로? 부모님이? 아, 왜 옮기셨어요? 사주. 가까워서 맞아, 구장에 가까운 게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죠? NC 특징 좀 얘기해 주세요. 이제 새내기니까 공부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구장이 진짜 좋아요. 구장이 좋다. 네. 오. 그 광격이 넓어서 다른 데는 너무 좁아가지고 다니기도 힘들. 아, 맞아, 낑겨 있어야 되는데. 네. 근데 엠파는 좀 넓어요. 오. 아, 맞아요. 막 양궁 이런 거 체험하는 것도 있고 선수들이랑 달리기 대결해서 이기면 배지해주고 막 이래요. 진짜 선수분들하고요? 스프링맨 선수. 아, 스프링맨에 있는 선수들하고 달리기, 네. 달리기 게임에서? 네. NC 게임에서. 아, 여기 NC가 모기업이? 게임에서. 리니지 M. 리니지가 여기를 아예 모기업이구나. 엄마네요, 리니지가? 그렇죠. 오, 그래서 게임이 많구나. 혹시 여기 엠팍에서 먹을 거 좀 많이 드셔보셨어요? 저는 크림새우. 크림새우는? 요화정이랑. 요화정? 저희 요화정 무료 배달해줘요. 배달 자리까지. 요화정이 있어요? 배달해 좀 여기만 무료 배달해줘요, 좌석까지. 어? 주장 안에 요화정이 있는 게 아니라? 네. 원래 외부에 있는데 배달을 해줘요? 네. 그리고 그 사장님 이름이 김재열이어서 김재열 마킹에 가면 할인되는 소. 아, 네. 요화정은 진짜 먹어야겠다. 혹시 여기 NC는 마지막 우승이 언제예요? 2020년. 20년? 네. 얼마 안 됐네. 우승했을 때 저희는 원래 집행검들거든요. 집행검? 네. 저 게임 회사니까. 다 약간 그 진짜 이 승리의 검을 주는구나. 다른 팀들 배워버리라고. 안녕. 뭐야? 왜 이렇게 놀랬어? 우와. 우와. 다시 하나 둘 셋. 아! 왜 이렇게 놀란 거예요? 만나고 싶다고 방금 생각했는데. 만나고 싶다고 했는데 만나서? 네. 고마워요. 혼자 왔어요? 네. 어? 몇 살인지 물어봐도 돼요? 네. 10살이요. 응? 10살인데 혼자 왔어요? 경기 보러? 네. 오늘 SSC 랜더스랑 한다에서 이길 것 같아서 왔어요. 어? 왜 이길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꿈에서 박건우 선수가 나왔어요. 근데 친구는 왜 혼자 왔어요? 혼자 보는 게 재밌어요. 혼자 보는 게 왜 재밌어요? 그냥 조용히 보니까. 아, 옆에 시끄럽게 하는 거 귀찮구나. 네. 미안해요. 갈게요. 고맙습니다. 아, 지금 뭔가 데자뷰 같아, 데자뷰. 저기거든요, 제가. 1년 전에 이제 왔을 때는 요 앞에서 오프닝을 했습니다. 이 홈플러스 뷰가 이뻤었어, 맞아. 아, 여기였는데. 아, 여기였거든요.
뭐야! 냄비에? 오늘 쿠키에는 제로 생커피 NON 커피입니다. 오! 논 커피! 스테비아 단백질 많이 들었대? 제로요? 네. 어? 커피가 생각보다 당이 되게 높은데? 아메리카노 아닌 이상.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지금.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제로. 아 목말랐는데 잘 됐다. 이거 싫어하는 사람이 없죠 이거는. 그 믹스커피 맛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제로 커피야? 달아요. 이게 설탕이 아니라 스테비아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어르신들이 이제 야구 많이 보러 오시잖아요. 그때 딱 갖고 오시면 좋겠다. 요거 딱 챙기시면은 그냥 커피 한잔 마시면서 또 보실 수도 있고. 그리고 설탕을 몸에 자꾸 넣으면 몸에 안 좋아지니까 요런 게 자꾸 나오는데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제로. 오 예스. 국내 최초 제로캔 커피 NON 커피. 요게 근데 또 OTV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단독 최저가로 판매된다고 해요. 와 이거 어떡하냐? 적잖아겠는데? OOTV 구독자 생각보다 진짜 많거든요? 원래 6개 1회만 8,000원인데 OOTV 구독자들만 40% 할인돼 9,720원. 제가 또 이런 거 못 믿는 병이 있습니다. 검색해봅니다 최저가. 어 진짜 18,000원이네? 이봐 18,000원 이하로는 볼 수가 없어요. 어 굉장히 저렴한데? 특가로 모시겠습니다. 구매 관련해서는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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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 제로 기분은 스파이크 무당 스파이크 NON 커피. 이왕 이렇게 받은 김에 맛 보시라고 제가 가겠습니다. 어? 혹시 커피 드시고 싶으세요? 잠시만요. 한번 인터뷰 부탁해요. 이분은 지금 NC인데 이분은 롯데예요. 근데 왜 오늘 여기 왔어요? 제가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럼 누구를 응원해요? 다. 그냥 다? 네. 이기면 좋죠. 왜요? 왜? 그냥 가까워서? 그것도 있고 주변에 NC 팬들이 많아서 그냥 약간 롯데도 좋아하는데 챙겨보는. 같은 경상도에 구단이 두 개니까 팬이 좀 섞여있나 봐요. 그 안에서도. 아 그래서 둘 다 응원을 하시는구나. 네. 아 그러면 친구는 누구 어떤 선수 제일 좋아요? 서호철 선수. 네. 응원 가세요? 네? 아 해볼게요. 오케이 해볼게요. Let's go yo. Drop the beat to get it. Let's go. 1, 2, 3, 4. 다이노스 서호철과. 진짜. 혹시 이걸로도 돼요? 네? 1, 2, 3, 4. 다이노스 서호철. 와, 안타, 다이노스는 서차. 이게 더 그립감이 좋지 않아요? 네. 한번 드셔보세요. 근데 이게 설탕이 없어요. 다이어트.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맛 표현 한번 부탁드립니다. 약간 어릴 때 할머니 집 가서 몰래 마시던 믹스커피. 그래, 딱 그 맛이야. 그 찜질방에서 먹는 냉커피 맛 알죠? 맞아요. 그 맛이라니까, 그죠? 마지막, NC의 장단점을 한번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장점, 구장이 너무 좋다. 얼쑤! 얼쑤! 단점? 요즘 못한다? 소개를 위해서 선수분들을 섭외했거든요. 네, 어떤 선수분이죠? 김휘집, 김주원. 오케이. 선수입니다. 휘집 주원 선수 기다리세요! 오 트로피다! 이야 트로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부터 한번 볼까요? 고공행진 트로피 2016년에 받았습니다. 지금 준우승 한 거죠. 2020년도 이게 새거 느낌이 나요. 거의 지금 4년밖에 안 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요거 뭐야 왜 두 개나 받았지? 지금 이게 코리안 시리즈 챔피언스 20년도 거. 그리고 요게 KBO 리그 챔피언스. 이게 지금 통합 우승에서 두 개예요. 그러니까 20년대는 NC가 날라다녔다. 멋있다. 맥주 무한리필 공간에 와가지고 여기서 아주 많은 맥주를 마셨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또 인터뷰도 해주시고 감사해요. 혹시 두 분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십니까. NC 다이노스 내야수 김주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엔시타임스 내야수 김휘지입니다. 두 분께 이제 물어볼게요. NC는 어떤 구단인지 조금 설명해 주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요. 저는 이제 NC 다이노스는 2011년도에 창단해서 20년도에 한국시리즈 우승해서 창단 연도에 비해서 되게 짧은 시간 안에 우승한 팀입니다. 혹시 더 특징 설명해 주실 거 있으세요? 저 사실 얼마 안 됐거든요, 온 지. 맞아요, 원래 키움에 네. 계시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약간 역동적인 이미지? NC가? 그런 느낌? 밖에서 봤을 때도?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 느낌 그런 느낌도 있고. 아니, 근데 키움 팬분 중에 한 분이 원래 히이진 선수 같은 경우는 고척돔 안에서만 있었다 보니까 하얘대요. 지금은 조금 탔대요. 처음 왔을 때가 진짜 피크였습니다. 많이 탔구나, 순식간에. 이대로는 진짜 제가 될 수도 있겠다. 근데 여기는 다이너스잖아요. 왜 공룡이에요? 저도 잘 몰랐는데 오늘 안다고 해서 처음 알았거든요. 공부했구나. 네, 이제 창원 곳곳에 공룡 발자국 화석이 많이 보인다고 해가지고 실제로?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따서 다이노스라고 지었다고 들었어요. 진짜요? 우와, 신기하다. 얼마나 돼요? 발자국? 3,000개? 3,000개 있대요? 네. 진짜? 엄청 많다. 이거 징그럽다, 좀 생각해보니까. 뭐야? 5개요. 그냥 농담. NC 마스코트 이름이 뭐예요? 단디랑 세리. 세리? 세리. 걔는 세리라 해서 세리인가 보다. 맞아요. 그럼 세리는 어떻게 생겼어요? 약간 길쭉하게 생겼어요. 세리가 목이 길걸요, 아마. 아, 이렇게 세릴 때 그 기린도 목으로 세리잖아요, 싸울 때. 약간 그런 세림인가 보다. 그쵸? 기린 싸우는 거 봤어요? 다큐로? 나중에 봐봐요. 목으로 쿵쿵 싸워요. 그게 지들끼리 엄청 세리거든요. 그래서 세린가 보다. 그럼 두 분이 생각하시기에 NC의 가장 최대 장점이 뭐예요? 일단 저희 구장이 약간 메이저리그 식으로 지어져가지고 어디 서 있어도 다 이제 경기 가깝게 느껴지고 잘 보이고 그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깔끔하고 저 안에 에스컬레이터도 다 있고 그 에스컬레이터 있는 구단 많이 없을걸요? 스타벅스 바로 있고 그 야구장에 스타벅스에서도 볼 수 있거든요. 스타벅스 안에서 볼 수 있어요? 네. 스타벅스 패키지가 있나 봐요. 오, 좋다 이거. 또 다른 거 있어요? 호아양가라고 그 유명한 그 가게가 있는데 호아양가? 또 아시는 거 있어요? 일단 옥상에 카트 탈 수 있고요. 카트 탈 수 있다고요? 네. 뭐가 많습니다, 여기는. 야구장이 그냥 야구장이 아니에요. 창원 NC 파크잖아요. 왜? 공원인 거죠. 우와, 카트석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아니고 이제 체험. 얼마 내고 체험. 애들 와가지고 또 이제 막 야구 보기 싫으면 위에 올라가서 이제 한번 애들 카트 태워주고 부모님이 이제 맥주 한잔 하죠. 팬분들이 별명 붙여주잖아요. 두 분들은 별명 혹시 알고 계세요? 저는 팬들이 그냥 집집이라 부르고. 집집? 네, 키움에 이상이 형이 네. 부르기 편하게 집집이라 불렀는데 이제 그게 이제 유튜브에 나가고 팬들이 이제 그냥 집집이라고. 집집이 귀엽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주원님은 원원이에요? 저는 팬분들이 우주라고 불러줘가지고. 우주? 네. 네, 우주? 맞춰보세요, 맞춰보세요. 아, 맞춰보세요. 아, 너무 쉽다. 우리 주원이 이거네. 맞아요. 너무 쉽게 맞췄네. 여기 NC 응원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두 분 응원가 하면 저 들어볼 수 있어요? 제가 불러요? 그럼요. 뭔지. 다른 팀도 다 불렀어요? 그럼요. 혜성이 형 아던데? 아, 그래도 편집된 거. 송성문 선수 봤죠? 탕후루 추는 거. 네. 혜성이 형 시켰어야 되는데, 그거를. 다 쳤는데 편집당한 거예요. 그거 나가는 거 쉽지 않아요. 잘 살려서 해봐, 빨리. 약간 좀 유아틱해가지고. 오, NC 김주원, 힘차게 달려, 랄랄랄라. 야, 이 정도. 더 자세한 거는 이제. 혹시 한번 해줄 수 있어요, 회주님도? 저는 아, 네, 막 안타 안타 날려버려 다이노스 김이집 예 이겁니다. 근데 이게 선수분들 딱 저절로 외워지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직접 유튜브에 검색해서 내 응원가 이렇게 검색해봐서 연습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딱 정해지면 이제 들려주시고 어떠냐 물어. 컨펌을 받아요? 그쵸, 컨펌 봤죠. 근데 그 와중에도 아, 요거 부분 좀 후기 별로라서 아, 요걸로 바꿔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이제 기본 베이스 한 세 가지 만들어주셔가지고 제가 거기서 하나 골랐어요. 약간 유치한 스타일이시고. 아니요. 그중에 이제 조금 아, 근데 진짜 귀여워요. 그 이천 도자기 그 마스코트 닮았어요. 그게 뭐예요?
그 이천 도자기 마을 가면은 마스코트 있거든요. 너무 귀엽게 하기 전에 한번 찾아볼게요. 알겠습니다. 또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가야지. 이제 뭐 하세요? 저요? 네. 이제 뽀뽀 돌아다녀요. 티켓 드리겠습니다. 아, 네. 오늘 테이블석! 테이블석이 좋죠. 비싸잖아요. 여기가 NC 다이너스 오영주. 정말 넓어. 저거 뭐야? 사진 찍을 수 있다. 사진 한번 찍고 갑시다, 우리. 오케이. 누구랑 찍지? 네 명이랑? 이야, 네 명이나 찍을 수 있어. 김주현 선수 가야죠. 아, 박민호 선수 가야 되고.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저 류진욱 선수. 아는 선수? 제 이상형에 가까워가지고. 오! 진짜 게임 같아! 뭐야? 끝났네? 저 약간 요렇게 이렇게 두 장을 QR로 하면 어? 나왔다. 대박. 진짜 찍은 것 같아요. 인스타에 자랑해야겠다. 아, 추억 좋네. 여기 왔었었어. 여기 게임존이다, 게임존. 여기 가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게임하러? 제가 또 한 축구하니까. 가보시죠. 야, 저 에스컬레이터 있다. 저거 진짜 깡패인 것 같아요. 아이고. 아니, 우디 오빠 여기 계시네. 삼성 대표자님 캐릭터로 변신하셨네. 투잡디시네, 투잡디셔. 이런 것도 있어요. 확실히 NC가 게임이라서 이런 게 정말 많네, 이벤트가. 달리기부터 할게요. 선수랑 달리기를 대결하는 거죠? 네, 원하는 선수 골라주세요. 김주환 선수랑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내 카운트다운 나옵니다. 바로 해, 이렇게? 왜 이렇게 빨라? 너무 빠르다. 그래도 제가 1등이죠? 저 사커 한번 할게요. 사커요? 저 노르웨이 피니까. 어떡해! 남성 성화 이었어! 아이, 헤이트게 어떡해! 네, 교체할까요? 좀 쉴래? 바로 앞에 스타벅스가 있네? 저 스타벅스에서 볼 수 있다 했잖아요. 한 번만 가볼게요. 시원하다, 그치? 여기서 실제로 여기서 보이겠네. 와,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잠깐 앉아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이 좌석을 예매하셨나봐요. 네, 일부러 여기 좌석을 예매를 했어요. 이 좌석을 왜 예매하신 거예요? NC파크에만 있는 특별한 좌석이죠. 스타벅스 특별한 좌석이잖아요. 맞아요. 이번에 큰맘 먹고 딱 예매를 해봤습니다. 여기 혹시 얼마 정도예요? 5만 원 안 됐던 것 같은데. 음료수 포함인가요? 원래 이게 2인 세트가 네. 세 가지 종류로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음료 두 잔이랑 빵 엄청 많이 해가지고 가격이 좀 안 아깝게 넉넉하게 나와요. 그럼 비싼 것 같진 않은데, 그죠? 생각해보면 어차피 야구 보려면 자리 또 해야 돼. 근데 진짜 다 잘 보이고 메리트가 있네요, 여기가. 아니, 천장도 이렇게 있고 앞에 시야도 탁 트여있고 야구장이 너무 편하게 되어있는 것 같아요. 맞아, 너무 좋죠. 야구 대표자 너무 잘 챙겨보고. 보셨어요? 히어로즈 편 너무 감명 깊게 봤어요. 그래요? 어떤 부분이 감명 깊었는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지은님 마음속에도 이제 좋아하는 야구가 계속 생겨나고 좋은 추억들이 생겨나가는 것 같아서 보는데 마음이 따뜻하고 뭔가 힐링 캠프 같아요, 지금. 네. 근데 이 햇살이 너무 뜨거워서 힐링 캠프로 변하고 있어요.
여기 밀크쉐이크가 유명하다 그래가지고 하나 먹어보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여기 밀크쉐이크가 엄청 유명하다 그래가지고 밀크쉐이크 하나 주세요. 하나 드릴까요? 네, 결제 도와드릴게요. 네, 팬이라서 치킨 하나 써주시면 돼요. 아, 진짜요? 고맙습니다. 네, 반대편에서 음료 바로 준비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서비스! 네, 한 잔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서비스 주셔가지고 이렇게 먹어보겠습니다. 와, 정말 맛있다. 되게 진해요. 이 밀크쉐이크가 왜 유명한지 알겠다. 내가 봤을 때 이게 버팔로야. 그냥 젖소가 아니라 버팔로일 수도 있어요. 오늘 100만 먹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야구방맹이. 야구방맹이가 있네. 배트만 판매합니다. 맥주 채워주시나 보다. 맥주컵인가 봐요. 아니, 이게 야구배트가 이게 맥주잔이에요? 네, 이게 맥주잔이에요. 그러면 고를 수도 있어요, 구단을? 아니요, 구단은 NC밖에 안 됩니다. 아, NC로 주세요. NC로 하세요. 네. 치킨 앞으로 하세요. 그러세요. 이게 몇 cc예요? 800cc. 800cc요? 취하겠는데, 오늘? 이거 반씩 한 잔 더. 오, 감사합니다. 리필이 되는구나. 오, 고맙습니다. 어우, 트름이 네 번이나. 안녕하세요. 혹시 네. NC 찐팬이신 것 같은데 인터뷰가 가능할까요? 네. 아, 일로 오세요. 오. 아, 제가 이것도 샀습니다. 네, NC에 있는 네, 거잖아요, 이게. 맞아, 비어베트. 네. 두 분은 뭐 사셨어요? 알통 같아요. 알통? 네. 맛있나요? 맛있어. 두 분은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그 야구 이제 응원하는 모임이 있던데. 동호회? 네. 동호회. 두 분은 좌석이 어디세요? 거의 응원 처음 가서. 아, 혹시 제가 같이 앉자고 하면은 완전 쩡쩡. 그래요? 네. 그러면은 그냥 안 앉을게요. 안녕하세요. 여기입니다. 저희 뷰가 좋아요. 확실히 가깝네. 자, 제가 또 치킨 사왔습니다. 오, 드세요. 일단은 편하게 좀 드시고 그 음료수. 와, 센스 대박. 이것도 먹어봐도 돼요? 네, 맞아요. 이게 다른 채용제품. 이거 정말 맥주 안주다. 그리고 여기 NC고장 오면 요화정을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요화정이 배달이 된대요. 네. 그러니까요. 드실래요? 너무 좋죠. 그러면 저는 자몽골 할게요. 저는 나만의 선택으로 갈게요. 오케이. 아, 시원해서 좋다. 바람 많이 부네. 네. 이게 해풍인가요? 저쪽이 바다 쪽이에요. 좀 멉니다. 바다가 많이 부니까 시원하네. 바다 얘기해서 떠오른 건데. 근데요? 응원가 중에 마산 스트릭트라고 있거든요. 이겼을 때 마지막에 빡 하고 나오는데 전율이 어떤 노랜데요? 컴온 컴온 마산 스트릭트요. 이게 노브레인 분들이 아 직접 만들어 네. 노래가 있다고 옛날에 네. 들었는데 맞아요. 이 노래가 네. 뭐야? 감사합니다. 요화정 왔어요. 요화정 엄청 빨리 왔어요. 이렇게 야구장에서 처음 먹어본 거 먹어보겠습니다. 와, 요화정 여기서 먹으니까 훨씬 맛있다, 그죠? 네. 저기 빨간 티빙 주황색 저 공룡 공룡자 저 공룡이 뭐예요? 유명한 팬분이에요. 유명한 팬분이 근데 팬분이에요. 집에서부터 저러고 오시는 거예요? 여기서 와서 입으시는 갈아 입으신다고 들었어요. 와, 진짜 다이노스 그 자체네. 네. SS 랜더스와 NC 다이노스의 시즌 11차전 경기입니다. 선발투수는 어떤 선수예요? 오늘 딸기 이재학 선수요. 왜 딸기냐면 얼굴이 빨개가지고 KBO 통산 사이드암 뭐 언더 투수 중에 최단 승상이. 중견수 김성민입니다. 오늘 첫 번째 아웃카운트를 잡았습니다. 2번 타자 지명 타자 주신수 선수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타석. 예. 바깥쪽 공을 컨택합니다. 파울. 좌측 파울입니다. 뭐야, 파울이야? 이재학 선수가 아무래도 사이드암 투수다 보니까 변화구가 좋거든요. 이재학 선수 주위가 체인지업이거든요. 체인지업이 변화구다 보니까
피카칼도 많이 나오고 하거든요. 아, 갑자기 변해버리니까. 네. 투수가 잘 던지는데 그걸 삐끗하니까 파울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투수가 잘하는 거죠. 우리 팀이 잘하는 거네. 이재학 선수가 엄청 잘하는 거네요. 네. 쭉 가라앉는 공이었고요. 삼진아. 잘한다. 날샌돌이 강민우 스타. 강민우 선수가 저희 NC 프랜차이즈 스타거든요. 네. 창단 멤버 5 이루스 골든글러브 2에 강민우. 시장이 좋다. 좋다. 선수분들이 안타 치면은 막 세레머니를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이게 공룡이에요? 네, 공룡이에요. 공룡. 귀엽다. 다른 팀은 그럼 뭐예요? 이런 막 세레머니 우리는 요거. 하나는 새. 이렇게? 독수리 이거 있으니까.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손으로. 네, 작년에는 뭐 이런 거였었는데. 대현씨는요? V7. 왜요? 한국 시리즈 이제 7번 우승할 거라고. 7번 같이 우승할 거라고. V7? 이것도 멋있다. 희한 이거 아니야? EV3. 들고 사는 경우가 많은 유행인 것 같기도 하는. 점! 아깝죠? 스트레이트 볼넷입니다. 말로 됐다. 밀어내기. 볼넷. 저희 NC가 말로에 약해가지고. 네. 잔로 다이노스거든요. 네. 안타. 에이, 모여라! 만루 진짜 약하네. 손아섭, 박건우의 빈자리가 너무 커요. 지금 우리 더가웃이 두 팀 다 잘 보여요. 이게 MLB 구장을 본 따서 만들었거든요. 더가웃이 오픈형이에요, 오픈형. 이거면 팬들은 너무 좋죠. 그렇죠, 그렇죠. 구경도 할 수 있고. 그니까. 저기 수복팀에 네. 한 팀 더 오셨다. 아, 맞네요. 저기가 제일 VIP석이네. 자업을 마시고 싶다. 여기 배달돼요. 진짜? 배달이 돼요. 그럼 저기 왜 앉는 거지? 김영준도 체격 좋죠? 완전. 네. 빠졌다. 공이 빠졌어요. 빠졌다. 별명이 네. 우주인 거 아세요? 우주? 우리 주원이! 우리 주원이! 오, 엔딩! 민주와 승인! 허홍철, 2번 타자입니다. 오케이! 이거 하면 이거 줘요! 내가 좀 못해가지고. 아, 저걸 마시는구나! 이거 잡아요, 이거. 오! 오! 와! 경기는 4회 초입니다. 그렇지만 한 경기 한 경기 이겨야 되니까. 에이! 오늘의 첫 안타를 만들고 있는 SSG 랜더스의 최지훈입니다. 넘어가지 않으네, 다행. SSG 상대로 재밌는 기록이 하나 있는데 안타 하나로 1점 내서 이겼어요. 가성비 쩌네요, 그거. 네. 어디 안타 하나로. 자, 조금 벤트를 댔어요. 번트를 댔고 투수가 잡고 태그 아웃이고요. 최지훈은 3구까지 보낸 주신입니다. 아, 이 정도 나면 안 되는데. 삼진! 아니, 전에는 저기 응원하다 오늘은 여기 응원하니까 사이코 같네. 에이! 1점만 주자, 1점만. 더 이상 줄 수 없어. 강민은! 데이비슨 잘하잖아요. 데이비슨 1위예요, 1위. 지금 홈런 1위, 홈런 1위. 아, 홈런 바로 지금 쳤습니다. 데이비슨.
자, 데이비스는 못 맞는 곡입니다. 집집이! 하우스 하우스! 잘 벗어날 수가 있어요. 아, 그런데 여기서 일단은 다시 볼넷입니다. 오늘 키위집. 자, 바깥쪽으로 스트레이트 볼넷입니다. 에이씨! 만누다, 만누! 에이씨! 빙성우란자! 방금 진짜 너무 아까웠다. 어떡하냐. 그러니까요. 오, 힘든가요? 목소리가 왜 안 나오죠? 이게 갔다가 계속 안 되니까 끝까지 응원해야 돼요. 끝까지. 와, 지금 야구 시작한다. 한 점 싸움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SS 랜더스와 NC 다이노스의 대결 이제 7회로 건너오고 있고요. 또 약간 NC 궁금한 거 없어요? 궁금한 거요? 언제 점수 나요? 제 생각에는 약속의 8회. 왜 약속을 8회예요? 한 1, 2회 때 하지? 그죠? 볼넷이구나. 언제 볼넷이래? 바뀔 때가 된 것 같은데? 지금 힘이 빠진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왜냐면 지금까지 볼넷을 많이 안 줬는데 이게 줄기 시작한 거면 바뀔 때 됐지. 아야, 아! 전문가 다 되셨네요. 내가 언제 이렇게 컸지? 어떤 차 타고 와요? 여기서 나올 거예요. 저기 나올 거예요, 이제. 하나! 네. 하나는 포르쉐 타고 나왔어요. 저 차예요. 어? 저 반응이 귀엽다, 근데. 지금 나오는 유재욱 선수가 저희 필승격은 NC에 직구가 직구 최고 구속이 한 153km 정도 나와가지고 아까 잘생겼지 않아요? 네. 제 스타일이어서 사진 찍었어요. 오. 포토 그 부스에서. 실제로 보면 말도 못 걸겠지. 이제 첫 맞대결을 펼치는 순간인데요. 나중에 배트가 돌고 말았습니다. 예! 유진호! 플리시켜야 돼요. 라이터 있으신 분? 남자들과 태어난 그곳. 아, 이게 마산 스트릿이구나. 난 그곳을 사랑하네. 그런 빛나는 나라 보일 어느 데이비스 2득점을 오른쪽으로 띄웠는데요. 많은 환호성이 있지만 하지만 오늘 경기 마지막 아웃카운트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최종 스코어 2-0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오늘은 사실 좀 아쉽네요. 근데 다음 주가 NC죠? 네? 다음 주 NC죠? 여기 지금 사전 답사잖아요. 아, 사실 이 NC는 제가 한번 와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편한 마음으로 왔다는 말이죠. 근데 편하면 안 됐어요. 아, 그래서 제 응원의 이 기가 안 들어간 게 아닌가 해가지고 지금 좀 마음이 안 좋은데, 그러니까 SSG 팬들한테 가끔 DM이 많이 오거든요. SSG의 승려래요, 제가. SSG 승려래. 구단의 가장 큰 매력은 뭐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구장은 NC가 가장 쾌적하고 나무랄 게 없습니다. 요거는 팩트고요. 그리고 젊긴 젊어요. 정말 관중들도 젊고 선수들도 젊고 이래서 진짜 미래가 좀 더 기대되는 그런 팀입니다. 다이노스 4행시로 마무리. 아, 알겠습니다. 하나. 다들 기대하셨겠지만 이기지 못했습니다. 노. 노발 대발 하시면서 가시더군요. 스. 이 스볼.
안녕하십니까? 열 번째 구단 LG입니다.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실물로 처음 뵈서 그런데 혹시 뭐 닮은 걸 없어요? 저는 이제 개그맨 김기리 씨 얘기. 난 진짜 이만 할라 그래. 그다음에 한혜 씨도. 오오오 느낌이 있어.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오오. 또 개그맨 동료 중에 또 있을 것 같아요. 개그맨이요? 네. 많이 들었어요. 어떤 분? 한혜미 배우님 많이 들어가지고. 배우는 또.